속보, 오키나와는 지금부터 한국 땅이다. 오키나와의 긴급 폭탄 발표에 일본이 한국에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놀라운 상황. 한국 영토 확장, 7관구도 획득 초대박 났다. 사단법인 인천 사람과 문화, 이사장 신현수, 가 주최한 제70회 인천 마당 두 섬. 저항의 양극 한국과 오키나와 가 11월 25일 저녁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명원, 경희대학교 후만 이타스칼리지 교수, 문학평론가가 강사로, 노래패 우리나라 멤버인 한선희 씨가 노래손님으로 초대됐다. 강연에 앞서 한선희 씨는 실비꽃이 되고 싶었어 새로운 길을 불렀다. 이명원 문학평론가는 책 두 섬 저항의 양극 한국과 오키나와로 한국과 오키나와의 역사적 상동성에 주목했다. 그는 일본 본토 관점에서 본 오키나와 연구는 많지만 한국에서 본 오키나와 연구는 드물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아래는 그의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오키나와를 프로야구 선수단 전지훈련지나 여행지로 인식하고 있다. 오키나와가 상당히 오랜 기간 한반도와 교류했고 서로 소통했음에도 일본이 오키나와를 점령한 뒤 그 관계가 잊혔기 때문이다. 한국과 오키나와는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아시아에서 남과 북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양극이었다. 한국은 독립했지만 오키나와는 100년 넘게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다. 오키나와의 옛 왕국 이름은 류큐였다. 류큐 왕국은 1879년에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오키나와현으로 병합됐다. 오키나와에는 조선인 이야기도 많다. 일제강점기에 오키나와로 연행돼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있다. 내가 오키나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그곳에서 본 조선인 위령탑 때문이었다. 위령탑은 1975년 8월 광복 30주년을 맞아 세워졌다. 위령탑을 쌓은 돌은 우리나라 각지에서 수집돼 옮겨진 것이다. 당시 조선인 1만여 명이 오키나와 전투에 투입됐다고 알려져 있으나 확인된 사람은 3,400명가량이다. 역설적으로 위령탑은 일본의 극우파가 건립했다. 조선인도 일본을 위해 싸웠으니 위령탑을 세워야 한다라는 군국주의적 관점에서 세웠다. 조선인 군노무자의 실상은 참담했다. 조선인 군부에는 무기가 지급되지 않는 등 이른바 총알바지 취급을 받았다. 조선인 군부는 오키나와 사람들과 더불어 학살되고 집단자결을 강요받기도 했다. 김원영 선생이 출간한 수기 조선인 군부와 오키나와와 박수남 감독의 아리랑의 노래를 보면 조선인들이 어떻게 강제 연행됐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다. 오키나와에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도 있었다. 1975년에 배봉기 할머니는 일본 언론에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임을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계기가 된 김학순 활동가 는 할머니 위 첫 증언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오키나와 본도에만 위안소가 대략 130여 곳이 있었고 그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고 확인된 위안소는 41개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정체성은 복합적이다. 국적은 일본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키나와 사람들의 정체성은 류큐 사람, 오키나와 사람, 일본 사람으로 나뉜다. 즉, 오키나와에는 3중 정체성이 삼투돼 있다. 류큐 사람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키나와 전체 인구의 25%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을 오키나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립까지 주장하진 않지만 오키나와현이 일본에 속해 있더라도 자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자신을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과 조금씩 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게 오키나와에서 가르치는 오키나와사는 전체 교육과정 중 1시간밖에 안 된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자주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본토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인의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둘은 같은 일본 제국주의의 피식민 경험이 있고 가해 피해를 나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와 오키나와의 관계가 검토된 적은 없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 등 오키나와 관련 문헌으로 한국의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번역된 자료가 많이 없어 아쉽다. 이런 자료들은 상업성이 없어 출판사가 번역 작업을 쉽게 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나서 오키나와 문헌에 관심을 갖고 번역 작업에 나서야 한다. 2. 1. 오키나와 홈페이지 쓰시마는 한국당. 일본 오키나와 충승 현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도에 한국에서 가까운 쓰시마, 대마, 섬을 일본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표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교도 공동 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은 홈페이지에 오키나와의 섬들 코너에 있는 지도상에 오키나와현은 빨간색, 본토는 오렌지색, 외국은 녹색으로 구분해 표시하면서 쓰시마섬을 녹색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 지도는 지난 2004년부터 공개되어온 것으로 최근 쓰시마섬이 속한 나가사키, 장기, 현의 한 주민이 이를 발견, 연락을 해왔다. 오키나와현 당국은 쓰시마시와 나가사키현의 정정 요청을 받아들여 6일 지도 자체를 삭제하는 한편 앞으로 수정된 지도를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실을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 지도는 오키나와현에서 발주해 민간업자가 제작한 것으로 그동안 담당 직원들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미국 제7관구 한국 것이다. 미국 한국 함께 간다. 일본은 꿈 깨라. 미국은 한국이 7관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최근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양이 줄거나 막히자 전 세계의 자원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다양한 루트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 나라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보다 천연가스가 많은 무려 1000억 배럴 이상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국의 7관구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뭉치려는 조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미국이 한국의 편에서 일본의 방해를 물리치고 도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인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어떤 나라보다 천연자원에 대한 부족함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해 한국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의 남쪽 바다. 정확히 말해 제주도 모슬포항 서남쪽 마라도에서 149km를 더 내려가면 수면 위로 가끔씩 얼굴을 내미는 섬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이어도라고 하죠. 1951년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 라색인 동판을 수중에 설치했으며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대륙붕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약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예측되고 있죠. 이는 산유국으로 대표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매장량의 10배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현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석유라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의 7관구에 그것을 훨씬 능가할 정도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일본은 한국의 꼼수를 부려 족쇄를 걸어버리고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7관구는 일본과 한국이 2028년까지 공동 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었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한국은 무려 반세기의 세월 동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만 버티면 일본은 본인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도 개발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었죠. 원래 1978년 이후의 국제법은 영토의 해안선에서 연결되는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양 영토를 삼는 대륙붕 기준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갑자기 대륙붕이 아닌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이 마련돼 적용되면서 한일 대륙붕 협약이 종료되는 2028년이면 송두리째 제7관구가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의 발단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7관구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개발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활을 걸며 한국이 독차지 못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이 당시 내세운 주장은 7관구가 존재하는 대륙붕은 일본과도 가깝기에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7관구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실 현재의 한국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냈겠지만 당시 한국은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석유를 탐사할 기술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때였기에 일본이 먼저 공동개발 제안한 것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제안이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이후 1978년 한일 양국은 7관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꾸고 함께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이 탐사를 하고 시추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험적으로 7개를 뚫은 결과가 세 곳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제 한국도 석유가 나는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전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일본은 갑자기 말을 바꾸게 되죠.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 는 이유로 한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중단하게 됩니다. 7관구 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 석유 탐사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료 검토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더니 실효성이 없다는 말과 함께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일본의 꾀에 한국이 넘어간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본이 도와준다는 이유로 한국의 7관구에 억지로 들어와서 본인들의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개발을 중단하면서 한국마저 공동개발이라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개발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있게 접근한 것이며 한국은 안타깝게도 일본의 꼼수에 당한 것이었죠. 일본이 개발을 중도에 포기한 것은 1982년 유엔에서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된 이후이며 이것의 내용은 각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양개발만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7관구의 90%가 일본에 속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일본과 더욱 가깝기 때문이죠. 일본은 이를 알고 7관구를 혼자 독식하기 위해 2028년까지 버티려고 한 것입니다. 미리 개발하면 한국과 공동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일본 혼자서 독식하겠다는 것이죠. 과거 한국의 선택으로 우리의 영해임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석유를 찾아놓고도 잘못하다가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 행보로 인해 놀랍게도 제7관구 협상에서 한국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유럽에 보복 조치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 3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구권 대상으로 러시아산 제품과 석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제재 대통령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보복 제재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를 상대로 비우호적인 행동을 한 특정 국가나 국제기관에 대한 대응, 이에 유럽연합, EU은 빠르게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여섯 번째 제재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간 러시아 제재에 주저하던 모습을 보이던 독일도 러시아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우크라이나 전쟁 전 35%에서 최근 12%까지 줄였으며 향후 몇 달 동안 단계적으로 끊겠다는 방침을 내립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침략의 대가를 회피하기 위해 원유와 가스를 활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문제는 석유가 아니라 러시아산 천연가스입니다. 석유는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대체할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는 단기간에 대안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죠.